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남겨진 최후의 이야기. 법의관은 그 이야기를 듣는 마지막 사람이다. 현재 시각 07시 17분. 부검 시작합니다. 죽음에는 정답이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정답을 찾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검법남녀 시즌 2 지금 시작합니다. 위급한 한 환자와 왠지 모르게 침착하고 또 차가워 보이는 한 가족. 그들은 계속해서 그의 부인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여보세요? 영수! 뭐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방금 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디요? 네? 충격적이게도 거의 동시에 사고를 근데... 당한 부부. 형도 몇 시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에게는 조금 다른 것이 중요한 듯 보입니다. 야, 강남에 이 정도면 한 40억 하지 않나? 그날 밤,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서 마주친 양가 가족. 사든 처녀가, 여긴 왜 있어요? 언니지? 아픔을 위로하는 게 아닌 오로지 이 아파트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꽃 같은 내 딸 데려갔으면 그 정도로 해줘야지! 꽃 같은 내 딸? 꽃뱀 아니고요? 40 넘은 노총각 꽃뱀이란 단어가 스스럼 없이 나오며 양가 사이의 갈등은 커져만 가죠. 야, 자식들 입간도 안 했는데 시가랑 처가가 유산 놓고 주먹 다짐했다고요? 참. 웃기는 세상에 돈이 다 뭐라고. 상속은 한쪽이 죽으면 살아있는 법적 상속인한테 개시가 되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망 시각이 문제가 된 겁니다. 국과수의 부검을 해서 정확한 사망 시각 밝히는 게 어떨까요? 그 정확한 시간을 밝혀내기 위해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합니다. 경추산모골절. 경추산모골절.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부검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역추적해 가지만 장우구 씨의 사망 시각은 오전 7시 37분입니다. 차주희 씨는요? 몰라 아직. 가자. 아내의 부검 시간을 단정하기에 뭔가 꺼림칙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현장. 사고사였다면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남아있어야 뭐가요? 하지만 스키드 마크 없어. 도로는 깨끗합니다. 무슨 뜻이야? 그럼 설마 이는 곧 차주희 씨 타살 가능성 배제 안 돼. 아내 차주희가 사고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실수한 거 없지. 무언가 작당이 있어 보이는 시어머니. 배우자인 저희 언니가 1순위 법정 상속인 맞잖아요? 근데도 저희를 완전히 사기꾼 취급을 하고 어딘가 수상한 친동생. 11.5mm 탈퇴진 주먹걸이 했더라고요. 지금 1500 넘어요. 사장님 집에 안 들어가세요. 남편의 불륜 상대이자 남편 소유 카페에서 일을 하는 점장. 안전벨트 흔이라고 하죠. 아니 그냥 넘어진 건데요. 거짓말 잘 못하시네요. 장호구 씨 사고 당일 그 차에 같이 계셨잖아요. 용의자는 이렇게 네. 실까요? 소설 쓰지 마. 그 충격적인 결말은 검법남녀 시즌 2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 아저씨 1년 만에 얼굴 확 사갔다. 놀러 와봐. 얼굴은 사갔지만 성격과 실력만 그대로인 AKA 빡범 국과수의 백범 법의관. 저 아직 1학년. 피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할 줄 알기에 성장하는 1학년 은솔검사. 저도 만만치 않아요. 이상한데? 경험에서 흘러나오는 여유. 이상한데요? 밀실의 증거. 동부지검 형사 8부 직장 수석검사. 배려보단 실력으로 승부하는 백범바라기. 약 동물학과 연구원 셀리. 신성현열에게 좋거든요. 백범의 충실한 조수이자 끼니 제때 안 챙기는 상사 만나 고생을 조사관 장성주.
아이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강해지는 똑부러지게 일자라는 싱글맘 한수연. 나 11시까지 가야 돼. 이거 온 국민이 관심 갖는 핫이슈인데 우리 부장님 서울 오시자마자 스타 검사. 야심 가득한 벌교 출신 부장검사 갈대찬. 위장수사의 달인 천얼굴 실무관 천미호. 땅도 파고 들어갈 열정만수로 수사계장 강동식. 그리고 닥터 K. 과학적 진실과 거짓, 한 인간의 오름과 그릇됨. 이를 밝히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